네, 왜 요즘 요만한 이펙터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만한 거 갖고 민이라 그러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트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각에서 보면 작은 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이름은 민이에요. 뭐 요새 미니가 워낙 네. 많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싶은데, 네. 그러니까 예전 모델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어디가 미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죠. 이펙트 그 보드를 거의 다 차지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민이라 그러면 뭐냐 도대체 도대체 원래는 보면은 얼마나 뭐 했던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퍼즈페이스 미니 모델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원형이 됐던 실제 일반 퍼즈페이스는 버즈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퍼즈페이스가. 그래서 실제로 퍼즈페이스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네, 얼굴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같이 나와보죠. 야, 네, 진짜 크네요. 이게 정말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정도면 이제 미니라는 말을 좀, 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줄어드는데 노브 크기랑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웃는 이게 눈, 코, 입인데 이 입이 없어지면서 얘는 약간 그 방독면 마스크 같은 느낌이 됐고요. 그리고 이 눈이 원래는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있어갖고 인상이 되게 후덕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바깥으로 딱 몰려가면서 약간 그 날카로운 그런 좀 인상이 예. 됐어요. 여기 아치가 있어갖고 얘는 이쪽을 보고 얘는 이쪽을 보는데 여기는 이걸 설치해가지고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 이거 참. 그렇습니다. 네, 퍼즈페이스의 원형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실리콘 트랜지스터였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게르마늄 트랜지스터인데, 이게 이제 게르마늄이 더 빈티지예요. 몸에 좋죠. 네, 네. 원적외선 아, 그 네, 그렇구나. 발 지압. 네, 요걸 게르마늄. 사셔가지고 뭐 베개 속에다 넣고 네, 주무셔도 되고요. 이렇게 발로 꾹꾹 밟으시면 예. 게르마늄 원적외선이 요즘 발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예. 건강에 좋은 퍼즈. 다 이렇게. 게르마늄으로 바꿔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건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예. 여러분. 네, 게르마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빈티지하면서 톤이 더 요즘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빈티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톤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좀 많았다라는 뭐 거죠. 뭐 많았던데 환경 적응이라든가 뭐 내구성이라든가 뭐 여러 그 가지, 실내 온도에 따라서도 네, 좀 소리가 사운드 막 변한다 변하고 막예 이러는데, 요새의 기술력이, 이게 옛날 얘기고, 이거 요새 2020 기술력에서는 그냥 빈티지한 게르마늄 톤을 갖기 위해서 돈을 좀더 내라. 예 그러니까 요 그럼 정도 예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아 그렇죠 네, 우리는 뭐 13만 8천 원이었는데 예 이건 10 얘는 18만 4천 원. 어한 네, 비싸네요 약한 4만 6천 원, 4만 6천 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톤이 나올지 이번 시간에는 험버커부터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험버커를 들었을 때그 너무 너무 많이 눌리는 소리 예 있죠. 컴프가 컴프가 너무 너무 많이 멀리 먹은 걸려가지고 소리. 아, 피킹음이 안 들려요. 그렇죠. 그 역가 막 이렇게 이렇게만 들렸는데 그 역가에서 약간 좀 지난 시간보다는 좀더 열린 느낌이 납니다. 네. 들어볼게요. 마샬이고요. 훨씬 잘 들리죠? 팬더로 가볼게요. 밴더로 바꿔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톤은 이 정도 상태고요. 먹는 느낌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지난 시간에처럼 완전히 뭐 어택이 아예 들리지 않. 사라진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스트레스로 보는 포즈가 나올 줄 몰랐나? 아, 참. 이번에는 네, 아무래도 험버커보다는 역시 싱글에 잘 어울리는 예. 그런 사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팬더 싱글. 아주 좋네요. 아니, 확실히 톤이 좋네요.
오, 네, 마샬 확실히 괜찮네요. 네, 마샬은 괜찮습니다. 좋다. 확실히. 네. 네. 또 다 했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뭐 문화사롱이나 해야죠, 뭐. 네, 문화사롱 한번. 제가 10살 때, 그러니까 3학년이죠. 네. 3학년 때 네, 70년대의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네,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저 그래도 네, 막 동네 국민학교 안 나오고 저 국립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서울사대 부속 국민학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국민학교는 국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공립이라고 공립이 얘기하죠. 공립이 많고 사립도 있는데 비싸고 네. 국립이 그렇죠? 제일 쌌어요. 어쨌든. 네, 공립이죠. 네. 육성의 비가 450원. 생각나네요. 아직도. 네. 450원이요? 네. 그런데 네. 그 좀 너무 선생님이 좀 이렇게 국민학교 3학년 애가 뭘 알겠습니까? 네. 국민학교 3학년에 정치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가 커서 조폭이 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일요일날, 그러니까 어린이날 즈음이었어요. 너 일요일날 뭐 했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디 시골집 갔다 왔어요? 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너 뭐 했어? 그러니까 한 애가 이기붕 선생 묘역을 갔다 왔대. 아, 그렇군요. 그 자유당 만들고 4.19 때 자살하신 분 있죠? 우리. 네. 이렇게 이기붕이 누구냐면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부통령 하신 분입니다. 네네네. 분이라 그러기엔 좀 그렇다. 정치판을 깡패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4.19 혁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쨌든. 네. 걔를 나오라 그러더니 선생님이 무조건 패는 거야. 10살짜리 애를. 그게 다 잘못한 거죠. 선생님도 잘못한 거고 그 부모님도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정치적 성향이 없는 애를 뭐 알지도 못하고 이게 이기붕 선생님 묘다 그러고서 왔는데 그걸 선생님한테 발표하니까 패. 예, 그래서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이 교묘하게 조합된 하루였습니다. 예. 야,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네. 예. 지금 이제 그걸 선생이라고 그걸 아유 네. 그렇죠. 나 이름도 밝힐 수 있는데 또 뭐 실명 밝히면 또 그러니까. 네. 예. 야, 이게 참 뭐랄까 얼마 전에 이제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2017년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깝깝하네요. 깝깝하죠. 진짜 깝깝합니다. 있지도 보이지도 않는 어떤 그 인물한테 과잉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떤 그 신격화와 네. 네. 우상화와 네. 그리고 그냥 맹목적인 정치적 선동과 네. 네.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네, 그런 꽉 막힌 정치 사고 방식이 지배를 하던 네, 그때 당시의 네. 이야기네요. 사람이 공평하다고 뭐 담임 선생님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네. 반 하나씩 맡고 있는데 내가 6학년까지 댕겼어도 그 선생님이 계속 학교에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학년 될 때쯤에 무슨 암이 걸렸나 그래갖고 안 나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너무 극단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을 거야, 막 곧.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극단적으로 살면은 네. 곧 돌아가신다. 네. 그 사람 그거 참 그거 애를 왜 패고? 네, 그 뭐 팬 이유가 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체벌 자체도 굉장히 심한 체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체벌의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게 참 많았던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또 뭐 충격적인 게 많지만 네. 뭐 그거 옛날 일 들춰봤자 그렇습니다. 나만 뭐 간 아프지 뭐. 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진짜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얘를 왕따 시켜가지고 자꾸 막 옷에다 낙서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얘가 선생님한테 얘네들을 일렀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한 거잖아요. 얘를 왕따 시키는 애를 구했는데 얘를 패. 네가 막 그런 걸 고자질하면 어떻게? 팬 이유가 그거야. 어머니가 잘 안 찾아오셨다고. 예. 네, 예. 그때 정말 촌지가 부족해서. 촌지. 예. 네. 요즘은 쉽게 떠올리기가 힘든 그런 일인데 그때는 정말 촌지가 너무 설쳤죠?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선생님 저것도 아는데 월급이 국민학교 교사가 8만 원. 예, 8만 원이고
중국.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였던 시절입니까? 몇십 원이었을까요? 몇십 그렇군요. 네. 저 시내버스가 15원. 네, 뭐 괜찮죠? 8만 원. 그렇군요. 네. 그 시내에 월세방이 2만 원. 월세방이 2만 원. 네. 화장실 있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방이 한 60만 원 한다 치면 네. 한 240만 원 정도 공급은 네. 뭐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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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피아노가 8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아, 정말요? 네. 그럼 비슷하네요. 비슷해. 네. 그때 당시에 촌지가 보통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몇천 원이겠죠. 그렇겠죠. 아, 몇천 원이겠죠. 네. 5천 원, 3천 원 뭐 이렇게 네. 들어갔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그게 거의 뭐 한 30배 정도 차이가 네.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한 2천 원만이나 한 3천 원만 줬다고 해도 그게 한 10만 원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야, 그런 세대였습니다. 네, 똑같았을 거예요. 네, 아, 징글징글하네요. 네, 그 가장 그런 인간들 없어져갖고 참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세대였는데 네. 그래도 김영란법도 나오고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근데 가고 있다고 믿어야겠네요. 예, 예. 김영란법은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사회적인 암묵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법까지 제정할 정도니까. 근데 암묵적으로 안 지켜지는 안 그런 이제 하도 병폐가 많으니까 네.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두 번 또 얘기하는데 저희 버즈비 이 식구들은 김영란법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저희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향응은 버즈비로. 어. 네. 어디 되게 나는 뭔가 되게 향응 제공하고 싶은데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어디 줄 데가 없다. 버즈비로. 버즈비로. 버즈비로 다 갖다 그 향응을 버리세요. 네. 네, 여러분들의 향응 욕은 버즈비에 푸시는 걸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집에 시바스 리갈이 굴러다니는데 술 먹는 사람이 없어. 아, 갖고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 여기다 버리십시오. 네. 네. 김영란 도피처가 바로 버즈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부정청탁금지법이잖아요. 네. 김영란법이.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뭐 향응을 제공하는 게 청탁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부정하지도 않고 청탁도 아니죠. 네. 긍정청탁? 네, 네. 긍정비청탁. 네. 네, 긍정비청탁. 알겠습니다. 네, 사운드 다 들어봤기 때문에 선생님부터 아, 한 줄평 드리는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1803회입니다. 워해머 모델이었고요. 네, 앞다리가 쏙 나왔던 모델이었죠. 네. 있습니다. 폴 길버터님.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게 생겼네. 네.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데 물에 사는 곤충 중에 물장군이라고 있는데 그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장군이라는 곤충이 있어요. 요새는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 논에 가면은 그 물방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큽니다. 그 네, 꽤 커요. 흔히 물방개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물땅땅이에요. 네. 그거보다 또 더 큽니다. 네, 한 이만한 게 물방개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크고 길면서 꼬리 삐죽하게 나오고 옆에 이렇게 달린 물장군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물장군. 물장군은 그거는 그 송사리 같은 거 잡아먹어요. 아~ 네, 그 엄청 큰 거를 잡아가고 네. 뜯어먹고 막 이런 그 수생 곤충 중에 가장 무소불위의 어떤 네, 포식자 네, 그런 물장군처럼 생겼던 야 어떻게 기타를 보고 만들 게 없어서 물장군을 보고 만드냐 네 한줄평 네. 적장의 목을 배울 수 있는 기타 네 장군이십니다 네 볼륨 네, 선물 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아직까지는 게르마늄이 우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쓰기 힘들다는 건 옛날 얘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게르마늄이 그냥 좀 더 빈티지하게 톤이 더 좋아졌고 그게 이제 미니로 가면서 요새 기술력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로 뭔가 쓰다가 막 게르마늄이고 막 이래서 막 고장이 엄청 막 잘나고 막 온도 다르다고 톤 변하고 이게 옛날 얘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셔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게르마늄 같이 봤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자. 네, 게르마늄 점수 소진액 몇 대 몇? 9.5, 9.5 어, 네, 동점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좀 톡 네. 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원적외선이 이게 네. 나와요, 소리에서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보나마사 조보나마사 네. 게르마늄 네, 게르마늄 네.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갈 텐데 그래도 조보나마사 모델들이 기타도 그렇고 다 뭔가 소리가 좋았어요 조보나마사가 네. 그 시그네처 중에서 약간 좀 뭐 품질 보증 수표 같은 조보나마사인데 보나마나 좋을 게르마늄 네. 네, 퍼즈페이스 보나마나님 꼭 댓글 올려주십시오 상품 드리도록 네, 조보나마나님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네. 다음 시간에 조 보나마사 퍼즈페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